두 아이의 아버지 주징 씨는 화이난의 펑타이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을 나가 남들보다 두 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늦겠어. 남들보다 돈을 더 벌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렵게 낳은 두 아들들에게 집 한 채씩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장 씨는 부인과 같이 맞벌이로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주종을 낳고 얼마 뒤 둘째 아들 주건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두 아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장씨는 부인과 상의 후 당분간 막내 아들을 외할머니 댁에 보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 장모님. 아이, 죄송합니다. 예, 막내 좀 잠시 맡겨놓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도 적적하시던 차에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둘째를 돌봐주는 덕분에 첫째를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크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살 타올로 낳기는 했지만 왠지 막내 아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외할머니 댁에서 막내 아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잠깐 맡긴다는 것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고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과는 어렸을 때의 정이 별로 없어 항상 미안했습니다. 주징 씨는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 결국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두 아들 모두 성인이 되어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2005년 장남 주종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징 씨는 그동안 계획해두었던 대로 큰아들에게 집안채를 물려주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하면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혼하면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에게는 최근에 구매한 북촌에 있는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올해 막내 아들이 인근 마을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주징 씨는 남촌에 있는 현재 집을 막내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낸 막내 아들에게 빚지고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촌의 집이 터도 좋고 집도 컸기 때문에 막내 아들 건우 몫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마을에 부동산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입구였던 북촌이 산업도로 개통으로 재개발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북촌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에이, 나도 저 북촌에 집 한 채만 사놨어도 완전히 팔짝 꽂히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몰라. 어? 젠장, 나 같은 놈은 부모복도 치질이도 없지. 북촌의 집값 상승을 들은 막내는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주신 북촌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아,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난 막내는 양손을 허리춤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보냈죠? 왜 보냈어요? 저 꼴 보기 싫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에?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말을 알아듣게 해봐. 그리고 어렸을 때 너를 외할머니 댁에 10년간 맡긴 것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수십 번을 말했잖냐. 그래서 이 집도 네 앞으로 명의를 해준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동안 형이랑 살아서 저한테는 형만큼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북촌집도 형한테 준 거잖아요. 막내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급기야 동네 사람들까지 두 사람의 문제를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2010년 주징 씨는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6만 위안 한화 1천만 원을 토지 보상비라며 막내 아들 주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막내 건은 그 돈이 토지 보상비로 본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본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아버지!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막내 아들 주건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 나가라니.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말로 풀어보자.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데 형처럼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건은 한 번만 더 본인 눈에 띄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시고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는 날에는 아주 끝장날 줄 아세요. 이제 돈 갖고 장난을 쳐? 2012년 한동안 고향 마을에 오지 못했던 주징 씨는 친척 어르신의 장례를 위해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온 김에 막내 아들 화가 풀렸을까 하여 막내 아들 집에 들려봤습니다. 건아! 건아! 대문을 열고 나온 막내 아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참지 않는다고. 막내 아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몽둥이로 아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2012년 가을, 주징 씨는 다시 한번 고향 친척 어르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서슴지 않고 장례식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란 씨! 내 말을 똥을 알아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막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시퍼런 치카를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막내 아들 팔을 끌어당기며 말렸습니다. 주씨가 돈만 벌었지. 자식은 헛 키웠구만. 저런 호루 자식을 자식이라고 키우고 참 안 됐구만. 애비라는 놈이 돈만 벌러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돈만 알았지 저 자식 저 쥐새끼 같은 걸 키웠구만 그래. 장례식장 구석에서 사람들은 주씨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너무 창피했던 주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수군대는 모멸감에 지난 청춘을 대가로 악착같이 돈 벌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주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바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장례식장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고향에서는
설 명절을 세느라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명절임에도 고향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근처에서 숨어서 보니집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새벽, 주씨는 칼을 들고 막내아들과 손자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씨는 대문을 두드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 집이라서 구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쪽 창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스럭거린 소리가 나자 막내 아들은 부엌으로 나와봤고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며느리 혼자 있었습니다. 주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방으로 갔습니다. 2013년 3월 19일 오전, 벙타이시에서 주징씨는 체포되었습니다. 2013년 6월 7일 화이난 법원, 판사는 주징씨에게 물었습니다. 주징씨,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들을 죽인 것을 후회합니까? 주징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